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산종사 법어 권도편 26장 26장은 사심을 정심으로 바꾸는 요령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심이 일어나면 그 사심을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줘. 근데 공부를 잘하고 바꾸는 요령을 알면 잘 바꿔진다 말이죠. 그 사심을 정심으로 바꾸는 요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26장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6. 말씀하시기를 마음 가운데 사심이 뿌리를 박거든 마음의 일원상을 묵상하여 그 공하고 둥글고 바른 본성을 돌이키기에 힘쓸 것이요. 대종사의 성안을 묵상하여 그 공명하고 정대하고 자비하신 신법을 체받기에 힘쓸 것이요. 나는 불제자요 공도자라는 자부심을 일으키어 그 사심을 제거하기에 힘쓰라. 그러하면 그 사심이 쉽게 정심으로 돌아오리라. 이 세상은 천지에 대낮이 낮과 밤이 있잖아요. 천지에도 낮과 밤이 있어요. 밝은 낮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밤이 있죠. 천지에도 낮과 밤이 있는데 세상 사람 가운데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없을 수 없지 않아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이라.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밝은 면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두운 면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에요. 우리는 그 밝은 면을 볼 줄 알아야 돼. 부유한 사람도 정당하게 땀 흘리면서 공부하면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당하게 보지. 그걸 남을 많이 둘러먹고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노. 이런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잘못이다. 이런 안목을 가져야 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밝은 면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두운 면을 본다 거예요. 군뱅이 보세요. 군뱅이는요, 큰 재주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는 뒤집는 재주예요. 군뱅이 뒤집다. 뒤집는. 그럼 왜 군뱅이가 뒤집냐 하면요, 뒤집어가지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뒤집어요. 그러나 군뱅이가 된 거예요. 옥사원님, 그렇지 않아요? 군뱅이가 왜 군뱅이가 되냐? 자꾸 어두운 곳으로 지가 어두운 곳을 파고 들어가. 그러나 지가 군뱅이가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자꾸 지혜로운 곳으로 마음이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방향으로 생각하는 방향, 사고 오는 방향을 돌린다. 해바라기처럼 돌린다. 그러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방향으로 묶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차별 세상에서 빈부에 대한 차별이 있는데 그거를 부당하게 보지 말고 남이 한 것은 정당하게 보아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정당하게 하기에 힘쓰고 빈부 귀천도 그렇지만은 세상에는요 자유의식이 너무 과도하게 있어요. 변만해 있어요. 자유의식. 요새는요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가만히 그 라인에 와서 딱 그쳐 있어요. 그럼 그 보행자가 지나가는 길에 여러 보행자가 지나가요. 가만히 보면요 여자분들이 전부 슬리퍼 신고 다니는 거야. 슬리퍼 신고 또 손에는 핸드폰 보고 핸드폰 보면서 슬리퍼 신고 그리 걸어가라. 아, 대개의 여성들이 다 그러더라니까요. 시변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옛날에는 하이힐이라고 높은 구두에다가 번쩍번쩍하고 지나갔었는데 요즘은 그러하네. 하이힐 다 없애버리고 오히려 슬리퍼 신고 지나간다니까요.
그렇게 변화되었어. 그게 자유의식이 범람해서 그래요. 자유의식이 범람해서 그래. 그런데 이 자유의식이 유포되었고, 남녀관계, 남녀관계에 아주 자유의식이 변화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질서하게 됐어요. 무질서하게 됐어. 이 질서를 잃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사심을 일으킨다 그 말이죠. 이 남녀관계에 사심을 일으켜. 그런 것이 아주 횡행하게 됐어요. 세상이. 이성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이성 문제에 대해서. 그 예수교 성서에 좋은 말씀이 나와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한 여인을 끌고 왔어. 예수님 앞으로. 이 여인이 간음을 했다고 하죠. 근데 옛 모세, 성현으로 알고 있는 모세께서 그런 간음은 여인은 돌로 쳐라.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여인을 돌로 치겠다. 그게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참 곤란하죠. 옛날에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명답을 하셨기 때문에 성서에 올라오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거든. 그 여인을 돌로 쳐라. 이러셨다는 말. 그러니까 둘러있던 사람들이 감상해 보니까 자기가 죄 없지 않거든. 전부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돌을 들어서 치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런 얘기가 나와. 그 좋은 말씀이지 않아요? 죄 없는 사람이거든 그 여인의 죄를 돌로 쳐라. 그 말씀이지요. 그 이제 다 지나가 버리고 예수님하고 그 여인하고 둘만 남았어.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여인한테 자 보아라. 너를 정지한 사람이 있느냐? 네 주변에 너보고 너는 죄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물었어. 다 가버렸잖아. 너 죄지었다 한 사람이 다 도망가버렸어. 그리고 여인이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나를 나보고 죄지었다는 사람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없습니다. 대답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앞으로는 결코 죄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문이 나와요. 제사장님께서는 죄와 세계, 재물이나 여색에 이성에 대한 세계에 사심이 나거든 호랑이 만난 듯이 무서워해라. 호랑이 만난 듯이 무서워해라. 그 이제 요새 사람들은요 그냥 전부 이렇게 하면서 사랑해요. 또 사진을 찍으면서 전부 다 이렇게 하라고 해요. 이렇게 하고 나도 알루메드면서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자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알루메드도 이렇게 하고 사진을 여러 번 찍었어. 사랑한다고 그러거든.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하시면 사랑은 박해요. 사랑을 초월한 사랑. 그걸 말씀하셨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그냥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는데 참 착각이라. 그런데 이 사랑 문제가 자유의식이 변만함에 따라서 크게 잘못된 대단한 혼동을 일으키는 이런 그 범죄를 따라가는 사랑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죠. 이거를 대형사님께서 호랑이를 만난 듯이 무서워하라. 큰 죄악의 구렁, 큰 고를 만들어가는 구렁으로 빠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런 것이 사심을 일으키는 요인이에요. 재물이나 이성이나 또 육군에 치우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 가운데 사심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돼요. 또 하나 네 번째 명예예요. 명예. 명예라고 하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이 또 있어요. 명예에 초연해야 되는데 명예와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꼭 남을 비방하게 돼요.
남을 비방하게 돼. 그것도 그런 사람이 명예를 얻게 되면 권력을 남용하지요. 이런 등속 속에서 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 이 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 이건 일반적으로 다 아는 말인데,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 공부로 사면 큰일이지요. 알고 있는 것을 깨달음에 이르고, 아, 그렇구나. 깨닫는 거, 이게 공부고, 또 하나는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거, 이것이 공부예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이것이 공부라고만 알고 있는데, 흥미롭게 공부라고 하면 알고 있는데, 깨달음과 실행, 이것이 진정한 나를 위한 공부죠. 그러니까 이 사심이 나의 공부를 크게 방해하는 것인데, 사심은 이런 등속의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같이 사심이 일어날 때, 마음에 사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공부를, 대체 공부를 할 건가? 이 사심을 녹이고 소멸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문제예요. 사심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요, 아, 그건 뭐 마음을 바꿔버리면 되지 뭐. 그래도 안 바꿔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지 안 바꿔요. 아주 거의 그냥 사무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가 기필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구원을 한다. 이리 들어간다니까요. 옛날에 우리가 예독했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소설이 있었죠. 로미오와 줄리엣은요, 네가 없으면 나 못 산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랑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 사심을 소멸할 수 있는 대치 공부 아시죠? 대치하는 공부요. 우리가 마음과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 번뇌가 일어나, 아니, 번뇌다.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데 번뇌가 안 없어져. 오히려 자꾸 번뇌가 더 생겨.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럴 때 연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는 거라. 주문을 외우면, 주문에다 힘쓰고 있으면 이 사심이 저절로 사라져버려. 근데 뭐에 힘쓰는 것이 없으면 사심이 도로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치 공부라고 해요. 이것을 소멸하기 위해서 이것을 잡는 거예요. 잡고 있으면 이 본래 잡았던 것이 소멸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대치 공부를 해 나갈 것인가? 그에 대한, 오늘은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경우에 사심이 일어나는데, 이 사심을 제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이제 설명 말씀하신 것인데, 본문에 이리 됐어요. 마음 가운데 사심이 뿌리를 박거든, 이렇게 그 다섯 가지 조항 가운데 사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 자꾸 뿌리를 박으려고 해요. 아시겠죠? 재물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또 육군에 대한 애착심, 이런 것들이 내가, 아, 이건 사심이지 하고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가 되지 아니하고 자꾸 더 깊은 뿌리를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죠? 아, 담배 끊는 사람 봐봐. 담배 끊으리라 해놓고도 또 피우고 또 피우고 한없이 피우지 않아. 또 아편을 봐봐. 아편 마셔갖고는 또 먹고 끊을 수가 없지 않아? 이거 사심이라는 거 꼭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로 가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명예밖에 없어요.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은 말하지 마. 너 가난해 봐라. 그런 심지지요. 재물만 취하려고만 해요. 이렇게 골똘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사심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려 하거든, 그 말이에요. 그렇죠? 돈이면 제일이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갈라도 돈이 있어야 되고, 밥을 먹으라도 돈이 있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돈을 있어야 되고, 돈이면 제일이지. 그러죠? 사람도 사귈 때 말이죠. 돈만 있으면 사귀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이 뿌리를 내리거든,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 생각이 뿌리를 박았는지 이번에 제가 정원에다가 돌아가신 열반하신 항사님이 정원에 먼지 안 들어오게 하려고 도로변에다 대나무를 한 줄로 심어놨어요. 아, 그러더니 그 대나무를 거기다만 심으면 괜찮은데 앞에 정원까지 또 심었어. 이제 거기는 이쪽에는 그냥 대나무, 이쪽은 오죽. 오죽을 저 그때는 오죽이라는 것은 저쪽 강원도나 가야 봤지 오죽은 없었거든요. 희귀하다 해서 오죽을 심었어. 그때는 참 좋다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5년 안 가서 이쪽은 대밭이 되어버리고 오죽이 말이죠. 뿌리를 뿌자고 전 정원을 차지해버렸는데 하고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대나무 대죽순이 막 그냥 우후죽순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10개씩 잘라내도 또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번에 한 100몇 개를 잘라냈다니까. 그렇게 많이 그렇게 뿌리를 꽉 절어버려. 아시겠죠? 이렇게 뿌리를 꽉 절인다니까. 그래서 사심이라는 것이 뿌리를 꽉 절여. 이것을 막으려면, 이것을 대처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거예요. 자, 그것에 이론, 받거든, 뿌리를 받거든, 마음의 이론상을 묵상하여. 그때 이론상. 이론상을 마음에 묵상하라. 조용히 명상하라. 그 공하고 둥글고 바른 본성을 돌이키게. 이론상은 공한다. 공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론상이고, 둥근 거, 두려워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론상이고, 바른 거, 그러지 아니한 거, 정의, 그를 이론상으로 표상했는데 그 이론상을 명상하면서 공하고 둥글고 바른 본성을 돌이키기에 노력하고 힘쓸 것이요. 그러셨어요. 사심이 나거든 이론상을 명상하라 그 말씀이에요. 함타원님 그렇게 했어요? 이론상을 명상하라. 사심이 나거든 이론상을 명상하라. 정산용사님께서 이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심이 나거든 이론상을 명상하라. 그럼 그 사심이 없어지는 것보다도 사심이 정심으로 바뀌어요. 그죠? 사심을 없애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심을 정심으로 바꾸라 그 말씀이에요. 사심을 없애버리면 저 초목이죠. 초목, 돌멩이요. 근데 그걸 정심으로 바꾸는데 정심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론상을 명상하라 그 말씀이에요. 자꾸 해보신 분이라야 돼요. 자꾸 해봐야 돼요. 잘 수행하는 사람은 사심이 일어날 때 아, 내가 사심의 고리에 묶였구나. 사심이 일어날 때 아, 내가 사심의 큰 이 고리에 내가 이 철갑에 꽉 얽매였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돼. 내가 깊은 지옥의 수령에 빠졌구나. 이걸 자각해야 돼. 하고 그럴 때 한 생각을 탁 돌리는 거거든. 돌리면 그만 회복이 돼요. 정심으로 돌아오는 것이요. 응? 한 생각을 탁 돌이키면 회복이 돼요. 정심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그 한 생각 돌이키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때 한 생각 돌이킬 때 이론상을 명상하면 쉽게 한 생각으로 돌아온다. 돌이켜진다. 우리는 이 한 생각이 중요해요. 언제든지 한 생각. 아무 빈 허공에 바람 밀듯이 우리 마음과 허허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한 생각이 자꾸 떠올라. 그러죠? 순간순간 생각이 떠올라. 그게 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 한 생각을 공부를 잘해야 돼요. 한 생각 돌릴 때 3대력 공부를 준비해야 그 한 생각을 3대력으로 한 생각을 잘 내야 한다. 근데 한 생각을 3대력으로 바꾸는데 빠른 길이 있어. 정확하게 되는 길이 있어. 그 길이 바로 이론상을 추구하는 건데 대산 종사님께서 교역자 훈련에서 해제식에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3대력을 바꾸는 요령, 3대력으로 바꾸는 빠른 길, 그걸 말씀하셨다니까.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소개할 때니까
우리의 정신에 있어서는 삼대력 세 가지 힘이죠. 정신에 있어서는 첫째는 경계 중에 늘 멈추어서 늘 생활을 할 때 탁탁 경계가 돌아올 때 그때 그냥 범연하게 그 경계를 응해서 마음을 쓰고 취사 행동을 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늘 그때마다 멈추는 공부를 계속해서 해라. 네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데 그거를 딱 멈춰라. 그 공부를 자꾸 힘써 해라. 멈추고 또 멈추고 이 공부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멈추어야 빈자리로 돌아오지요. 멈추면요 정력이 생겨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일에 끌리는 마음, 끌리지 아니하고 끌리지 않는 마음의 힘이 생긴다. 우선 그 일에 끌리는 마음이 사라져. 그걸 정력이라고 그래요. 정력, 해력, 계력, 이 삼대력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힘을 하는데 늘 마음을 탁탁 멈춰버려서 하면 정력이 생긴다. 계속해서 경계를 당할 때 탁 멈추어서 온전한 마음을 키우는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멈추라 우선. 둘째는 경계를 늘 가라앉혀, 마음을 가라앉혀. 마음을 흥분하지 말고 마음을 딱 가라앉혀. 그냥 아래로 딱 눌러놔. 제 방에 가면요. 제 문 위에다가요. 문 위에다가 석굴암이라고 써놨어요. 석굴암이라고 문에 붙여놨더니 오는 분마다 부처님이 어디 갔지 석굴암이요? 문에 들어오면 이제 쭉 돌이 여섯 개가 있어. 내 이 주변에 있는 산마다 돌아다니면서 큰 돌을 추서다가 경찰이 잡아갖고 무섭고 막 몰래 가만히 추서다 이렇게 놓았어. 여섯 개를. 석굴은 분명히 석굴이요. 누가 와서 보아보 뭔 돌을 이렇게 많이 추서 놓았냐고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돌을 어디다 놨냐면 이 책장. 책이 한 100여 권이 있어. 100여 권도 써도야. 그러면 그 책장 앞에서 놨거든. 이 책장은 사리연구고 앞에 돌은 정신수양이다. 그래서 사리연구를 정신수양으로 누르려고 앞에다 놓았다. 그래 그 설명을 했다. 그래 뜻이 있어서 놓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 그러냐고 그런다니까. 근데 이 누르는 아시겠죠? 누르는 저기 여수에 가면 진남관이라고 있어. 남쪽을 진압한다. 외적이 남쪽으로 들을 때 진압한다는 뜻이에요. 누르는 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육군, 이 육군이라는 건 자꾸 뭘 일으켜. 뭘 일으키냐? 사심을 일으켜. 사심. 배꼽에서 쪼르륵쪼르륵 먹어야 한다. 사심을 일으킨다니까? 그걸 누르는 힘을 키우라. 아시겠죠? 무엇인가를 자꾸 일어나. 눌러야 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건 뭐가 일어나는 건 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 아시겠죠? 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영롱해지죠. 기가 일어나면 혼탁해져요. 물도 말이죠. 흔들어 보세요. 기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이 기거든. 그렇죠? 움직이는 것이 기예요. 움직여 보세요. 맑은 물도 혼탁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맑아지고 영롱해져요. 영롱해져. 그러니까 수양력을 키울 때에는 먼저 멈추고 그 다음에 누르라. 안심을 해라 그 말이에요. 대단히 조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정력을 키운다. 세 번째는 우리 정신세계 세 번째는 경계를 늘 청정심으로 닦아라. 닦아라. 제가 붕어를 이제 저 정화관 앞에 큰 연못방죽이 셋이 있어요. 방죽은 없는데 그냥 막 일부러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꽃만 키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쳐다보는 거야. 연꽃만 피우는 거 별로 안 쳐다봐. 그러니까는 그러더니 이제 거기다 붕어를 키워놓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다. 이제 붕어를 갖다 세 군데다 집어넣어놨더니 사람들이 쳐다보면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섰어 그냥. 붕어만 보니라고. 그래서 붕어를 키우는데 이제 붕어를 키우니까 자꾸 물이 혼탁해져. 이놈들이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 물을 늘 맑혀줘야 하는데 저놈들 시중만 들리다가 이제 흘 못 보겠다.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니까. 이제 흔들고 돌아다니면 혼탁해지더라니까. 그죠? 우리 마음도 꼭 그와 같아요. 심지가 흔들고 다니면 혼탁해져요. 그것을 늘 청정심으로. 그래서 나는 이 혼탁해지면 물을 다 안 갈고, 이제, 거기로, 물 주는 조르로 한 조르를 갖다가 위다가 부어만 줘.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혼탁한 물이 나가버려. 맑아져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조르로 한 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수고롭게 안 오고, 그렇게 해서 키우고 있는데, 맑은 물을 항상 영산 성지에 가면요. 조그마한 연못이 본래 있었어요. 지금 그것을 그냥 확대해서 그랬는데, 그 조그마한 연못인데 탁해지더라네요. 탁해지더라네요. 그 연못이면 어떻게 해도 가만두면 썩지요, 물이? 안 썩더라니까요. 왜 안 썩나? 그 속에요. 이만한 샘이 있어요. 샘이 늘 솟아나니까 물이 안 썩는 거야. 그 조금씩 솟아나는 물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도 가만두면 썩는다니까요. 그것을 늘 맑은 물로 교체해야 돼. 그걸 청정심이라고 그래요. 청정심. 맑은 것으로 닦는다. 그죠? 거울도 말이죠. 가만두면요. 누가 거기다 더럽히지 않았어도 저절로 먼지가 끼인다니까요. 저절로 먼지가 끼어. 이 허공에도 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가만두면 먼지가 쫙 가라앉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닦아내야 돼요. 그 말씀이에요. 마음도 그대로 놔두면 탁해진다. 그냥 닦으라. 멈추고, 그죠? 멈추고, 누르고, 닦아라. 그러면 정신세계에서 정력이 있어진다. 이게 3대력 중에 하나죠. 정력을 얻는다. 그리 가르치셨어요. 또 하나, 사리 연구. 사리에 있어서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 생각 돌릴 때 3대력이 필요한데, 3대력이 있어야 돌아가. 3대력이 없으면 돌리려고 해도 안 돌아가. 딱 고착되어 갖고. 그러니까 3대력이, 한 생각 돌릴 때 3대력이 필요하니까, 그럼 이 3대력은 언제 준비하느냐? 이럴 때 준비한다. 그 말이야. 사리 문제에 있어서는 첫째는 사물을 대할 때에 배워서 지식을 익혀. 가령 제 방에 누가 손님이 오셔요. 그러면 내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쪽 말을 자꾸 들어. 그러면 사리가 밝아져요. 묻고 대답하고 하는 가운데 사리가 밝아져. 그냥 손님을 손님으로만 응접하지 아니하고 사리를 밝히는 그런 그 기회를 삼는다 그 말이죠. 늘 배워서 지식을 얻을 것이요. 사물을 대할 때 늘 생각해서 각을 얻을 것이요. 그걸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조용히 생각해봐. 고요한 명상, 조용한 깨달음, 이 용어는요,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고요한 명상, 조용한 깨달음, 이걸 가지면요, 전부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생각을 해서 각을 얻어. 아, 그렇구나.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명상해봐. 한번 굴리면서 생각해봐. 그러면 깨달음이 생겨. 그렇구나. 그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무슨 일을 대할 때나 우리는 그 일을 대할 때 깨달음을 가지라 그런 거예요. 신문을 보나 라디오를 보나 텔레비전을 보나 깨달음을 얻는 공부. 저는 텔레비전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저보고 충고, 인사한테 충고 좀 하겠네.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무슨 충고인가? 인사는 텔레비전을 안 본다면서. 그러네. 안 보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때만 보네. 텔레비전을 보아야 하네. 세상 사물을 좀 알고 살아야지. 세상 사물을 모르고 그냥 교리만 연마하고 되나? 이렇게 충고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교리 연마하는 것도 그냥 생각이 복잡한데. 너무나 머리에 가득 차고요. 이것저것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거든. 근데, 각을 넣더라. 텔레비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볼 때에도 진리적인 오득, 각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냥 막, 그냥 보고 듣고 해야 못한 말하고, 이 사람이 저랬단다. 저 사람이 이랬단다. 이렇게 텔레비전 보지 말고, 심심하니까 텔레비전 보자 하지 말고, 각을 넣어라. 그것이 공부인을 해야 되라. 대중사님께서 주사님에게 훈계하시기를, 주사님이 신문을 꼭 본다. 식사 마치고 오면 신문을 해야 돼. 신문을 그냥 밥을 굶었으면 굶었지 신문을 꼭 보신다. 그렇게 하면 정력을 얻지 못하리라. 마음의 해광, 마음의 광명을 회복하지 못하니라 주의를 주셨단 말씀이죠. 그죠? 신문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그게 묶이면 너 본래 수도하는 수도가 매해진다. 그래 경고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뭘 보고 듣고 각함을 각을 잊지 말아라 말이죠. 그러면 연굴이 솟아난다. 또 사물을 대할 때 마탁이라고 그래요. 가는 거. 돌리는 게 돌려. 돌리고 갈고 그러죠? 저 자동차를 세차할 때요. 또 구두를 닦을 때 구두를 약을 바르고 그다음에 솔질을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아마요. 거시기로 융단으로 문질러요. 융단으로 문질러. 그런 게 빛이 나거든요. 그죠? 이걸 마탁이라고 그래요. 간다고 가라. 이 정신도 그와 같아요. 정신도 잘 맞다하면 빛이 난다. 그 말씀이죠. 믿어지는가요? 구두는 융단으로 닦으면 빛이 난다는 걸 믿어져도 마음을 갈면 빛이 난다는 말은 안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닦으면 빛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리를 연구할 때는 그렇게 해서 삼대력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업치사, 취사력 이런 경계를 대할 때마다 늘 첫째가 참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인격적으로 그냥 모독을 당할 때가 있어요. 모독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붓글씨를 쓰는데 인사한 붓글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죠. 그죠? 모독을 당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인내하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왜 무엇이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삼대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걸려가지고 마음을 걸리는 마음으로 써봐요. 그건 안 될 일이죠. 그와 같이 세상 일은 먼저 참으라. 나에게 욕된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부부간에 살고 아들을 교육하고 이 형제간에 이 친지간에 서로 이렇게 어울러 살 때 나에게 욕된 일이 참 많이 돌아와요. 그때 참아라 그 말씀이죠. 참아라. 그것이 계를 지키는 거예요. 참지 아니하면 죄를 지어요. 감정을 일으키거나 역발적으로 말을 하거나 이래서 죄를 지어 허물을 지어 먼저 참는 공부. 참으면 업이 소멸되는 거예요. 참으면 주고받는 업이 소멸되어버려요. 먼저 참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 다음에 덕행을 베풀어라. 늘 실천으로 덕행을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늘 베풀어. 밖에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참고 안에게 나에게 있는 것을 늘 베풀어. 베풀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돈도 없는데 어떻게 베풀어? 그런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 우리는요, 정신력이 있어요. 체력이 있고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 정신력을 베풀고, 체력을 베풀고, 베푸는 거죠. 물질이 있어요, 물질을 베풀고. 그런 덕행을 보이는 것이요. 세상에서는 나눔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배려라고 그래요. 배려하라.
나누어라. 또 경계를 대할 때 늘 끊어서 거기서 딱 멈춰. 끊어서 결단력을 세우라. 결단력. 끊고 맺고를 잘해. 우리가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끊고 맺고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얽매여 산다니까 그런 말 자주 하는데 좀 끊을 자리는 딱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끊고 맺고를 잘해야 돼. 이렇게 하면 3대력을 얻어 간다. 3대력을 얻으면 무엇에 쓰느냐? 한 생각 돌릴 때. 한 생각 돌릴 때 쓴다. 그 말이죠. 그 한 생각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사심을 정심으로 돌릴 때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요인의 사심이 일어나는데 그 사심을 정심으로 돌릴 때 한 생각을 돌려 정심으로 바꾸거든. 그 한 생각, 그는 3대력, 세 가지 마음을 실력으로 돌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요한 명상, 조용한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우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원광대학교, 보건대학교 총장님이 잔치를 한다. 그래서 원로들이 초청을 받고 갔어요. 갔는데 초청을 받고 나오는 길에 그 정윤 교무라고 그 보건대학교 교무가 있어요. 교무세 정윤 교무라고 윤타운 교무가 있는데 내가 그 나오다가 그 만났어. 보건대학교 교무를 만나서 그래서 아, 오늘 최규모 오늘 잘 먹었다 그랬더니 최규모가 하는 말이 예 인사님 고요한 명상 조용한 깨달음 그러더라니까요. 그 교무님은 내가 설법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외웠어. 아시겠죠? 그래 그와 같이 내 마음에 아 저건 참 중요하네 이 마음에 탁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다 한 생각 돌리는데 유효한 것이에요. 그 다음 대종사의 성안을 묵상하여 한 생각 돌릴 때 안 돌아가고 뿌리를 내리거든. 안 돌아가고 뿌리를 내려. 아 이건 사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해도 자꾸 뿌리를 내리네. 나는 그걸 안 하고 싶어도 뿌리를 내려. 그럴 때 대종사의 성안을 묵상하여 대종사님 얼굴, 성안을 묵상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불교인들은 부처님 얼굴을 묵상을 하고 그래서 공명하고 정대하고 자비하신 대종사님 성안을 모시고 공명하고 특히 공명하고 자비하고 또 정대하고 그런 성안을 체받기에 힘쓸 것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저 70분 4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김광선이 유연히 찬탄하기를 대종사님을 가장 흠모하여 배우고자 하나 능하지 못한 것 셋이 있으니 하나는 순일무사한 공심이요 둘은 시종일관하신 성이요 셋은 청탁병용하신 포용이라 이 말씀을 하죠. 대종사님은 그 순일무사한 공심 순일, 무사, 사가 없는, 사의 그림자가 없는 그런 공심을 아무리 내가 본받아 채받으려고 해도 나는 참 부족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 순일, 무사한 공심으로 원불교를 주세 종교로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잘 섬기고 포양을 잘해야 되겠어요. 우리 소태산 세부처님을 주세불로 모셨으니 이 스승님의 신법과 법통을 잘 이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부처품 18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실행, 뭐 이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이 끊이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신법과 법통. 저 양산 김중목 원로 법사님께서 이제 설교 오실 때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 대종사님은 앞으로 봐도 둥글둥글, 옆으로 봐도 둥글둥글, 뒤로 봐도 둥글둥글 하시다고
그래서 한바탕 웃은 일이 있었는데, 대체 대종사님은요, 앞으로 봐도 둥글둥글, 옆으로 봐도 둥글둥글, 뒤에서 봐도 둥글둥글 하셔요. 성안이, 그 용모로 봐서 흐름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그렇게 흐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배워야 되는데, 이 성안을 우러러 이제 돌이키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또 이, 제일 마지막으로, 나는 불제자요, 공도자라는 자부심을 일으켜 그 사심을 제거하게 힘쓰라. 나는 본래 불제자다. 또 공도자다. 수행하는 공도자, 공도 헌신을 하기로 서약한 그런 공도자. 그런 자부심으로, 불제자라는 말은 나는 수행자다. 부처 되기 위해서 수행에 입문해서 지금 수행을 닦고 있는 수행자다.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는 한 사람의 수도자, 한 사람의 수행자, 이런 마음을, 이런 아주 결단심을 가지고 자기를 반성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해오고 있는, 해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불제자요. 도를 닦는 불제자요. 공도자라. 세상을 위해서 힘쓰는 공도자라. 그런 자부심을 일으켜라. 일으켜서 그 사심을 제거하기에 힘들어. 이런 불제자요, 공도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사로운 마음을 함께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사사로운 마음을 제거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사심이 정심으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그한 공간에 두 물건 못 놓지 않아요? 그죠? 공간은 하나인데 두 물건 어떻게 같이 놔요? 못 놓죠.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이죠. 이렇게 똑바로 해야 돼요. 응? 똑바로 해야 돼. 어느 스님이 오대산 가는 길을 그 중턱에서 한 노파가 있는데, 스님들이 늘 그걸 앞으로 지내가. 근데 한 스님이 지나가다가 노파에게 물어봤어. 여보시오, 노파. 여기서 오대산을 가려면 어디로 가요?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노파가 대답해. 노파가 좀 다큰 사람이요. 그냥 노파가 아니고 똑바로 가세요. 그러니까 이 똑바로 가라는 말은 지금 오던 길로 그대로 가라, 그 말이거든. 스님이,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진짜로 오대산이 나와. 나오기가 맞아, 맞아, 맞아. 그렇게 가면 오대산 나오기는 맞는데, 노파가 뭐라 그러는 거니? 저렇게나 다큰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똑바로 가라니까 똑바로 안 가고 오대산을 가는 거야. 근데 그래 가면 오대산 가는 게 맞는 건데, 노파가 똑바로 가라고 하니까 똑바로 가, 저렇게 가네. 그게 흠을 잡는다니까. 무슨 말일까? 똑바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오대산 그렇게 가면 맞고, 또 스승을 만나서 하는 거다 맞은데, 똑바로 간다는 말은 오대산으로 그렇게 가고 스승을 만나는 거지 똑바로 가는 거지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될까? 마음으로. 옥사원이 맞았어. 대답을 할 때는 그냥 속 시원하게 하라니까 속마음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거든. 똑바로 가시오. 그 말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건 아니지. 그렇게 가도 되는데, 그렇게 가면서 그 공부심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인 것처럼 나는 불제자요. 그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 나는 수도자요. 그러니까 나는 젊을진도 아니고 세상 살림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불제자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점울신을 낸다 그러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점울신은 형식이고, 가정에 있으나 이제 교당에 있으나 다 점울신이야. 점울신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언제나 우리는 환경과 그 실생활에 이게 그 이제
얽매여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면 안 돼. 나 공부인의 자세로 나를 평가해야 돼. 공부인의 자세로. 아니, 절에 가서 도를 닦는 스님이나 세상에서 장사하는 장사꾼이나 마음을 닫고 진리를 추구하면 그것이 수도인지 그렇잖아요. 그 형식 얽매일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힘든 것이지만은 여기 그 말씀이에요. 나는 불제자요. 세상에 살든지 또는 승려로 전물신을 하든지 간에 수도자가 되었든지 간에 아무 관계없다. 누구나든지 나는 불제자요. 그 말이에요. 나는 불제자요. 공도자라. 세상을 위해서 낙원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도자다. 이 마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안으로 나는 마음을 닦는 사람이요. 밖으로 나는 이 육신을 통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안으로 마음을 닦는 사람이요. 밖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 신념. 이 신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라. 자부심을 가져라. 그러면 사심이 저절로 녹아서 정심으로 돌아온다. 아, 그런 뜻이에요. 나는 한 사람은 수행자요. 불제자임을 늘 상념에 두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은 무상하다고 그러죠? 인생은 참 무상해요. 원로원에 계시면요. 자꾸 돌아가시는 거예요. 파도처럼, 통나무처럼 파도에 밀려고 앞으로 나온다니까, 제가. 지금도 부피 보려면 제일 앞에 앉아서. 언제 그렇게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인생 무상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제거하려고 말이죠. 나는 96세까지 산다고 선언해 놨다니까. 큰일 났어, 이제. 96세까지 못 살면 이제 이 우세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데 나는 우세를 생각하지 않아. 85세에 죽어도 나는 96세에 죽은 것도 같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의지로 살고 신념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나는 불제자요. 공도자라 하는 의지, 하는 신념, 이것이 그 사람의 그 절로를 좌우하는 데 큰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일으켜서 사심을 제거하고 정심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성불 제중하는 큰 힘을 되겠다. 그 말씀이시니까는 우리가 유념해서 공부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